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어, 최근 뭐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 많은 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의 그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 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어, 재건축 관련된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이슈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뭐 새해가 들었는데, 어,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공사비 갈등이 어, 2024년 들어서는 좀 심각해질 거다라는 어, 얘기들이 있어요. 뭐, 최근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지금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한 60억 원 정도의 그 소송도 일어나고 있고, 이 공사비를 관련된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뭐 사례들이 나오다 보면은 뭐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의 어,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지금 어~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작년 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안전 진단 규제 완화라던가 네. 뭐~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완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초기 재건축 시작하는 단지들 이런 네. 단지들은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신통 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네. 이제 한참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초기 재건축 재개발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공사비 문제로 멈춰 있는 사업장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주나 뭐 착공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지들도 사실 작년에 이제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주 같은 것들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새해부터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네. 대조 1구역이라던가 뭐 잠실 장미 아파트 뭐 이런 음. 경우에 이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심각한 게 지금 공정률이 한20% 정도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공사비 문제가 생겨서 음. 지금 사업이 멈춰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그 대조 1구역을 보면은 좀생각나시 시는 단지가 있죠. 둔촌주공인데 지금 이제 일반 분양 다 마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 또 다른 이슈가 지금 있죠.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2022년에 한그 절반 정도 지어졌을 때 이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뭐 공사 멈춰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 이제 진짜로 이제 공사 멈춰서 어, 공사가 안 되면은, 어, 네. 그 조합원들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일반 분양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갈등이 봉합돼서 가기는 했으나, 조합원들 1인당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어, 그 결과가 됐는데, 지금 대조 1구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좀 그, 그 조합 내부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게, 이 조합 집행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어떤그 집행부가 대표성을 띠냐를 두고 음. 내부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공사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섣불리 어떻게 공사를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합 내부에 어떤 이런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으면은 뭐 공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전에 재건축 당시의 그 공사비하고 현재의 공사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 나면은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뭐 수익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한그80% 정도 차지한다라고 음, 네. 보시면 되는데, 이 공사비가 사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평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500만원대 공사비 형성했었거든요. 네. 평당. 근데 이제 최근에 공사되는 거를 보면은 뭐 800만원대 공사비 아, 제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실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평당 이제 그 66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889만 원이거든요. 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30%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1인당 이제 조합원 1인당 천, 1억 5천 정도가 늘어나요. 어. 여기가 지금 규모가 2,451세대거든요. 네. 상당히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상.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의 수익을 판단해보는 구조는 네. 사실 일반 분양 수입은 수입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용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구조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일반 분양 수입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가 뭐 걸려있으면은 분양가가 낮게 네.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음, 네. 걸려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네. 고분양가인 경우에 일반 분양 자체가 잘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일반 분양 수입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네. 또 이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같은 것들도 아,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거의 뭐 대출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금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늘어나고 네.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 없는 구조죠. 네. 그럼 아까 550만 원 얘기를 하고 뭐 800만 원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한30% 정도가 그 공사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 얘기 들어보면 이게 공사비 관련돼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정돼 뭐그 지연이 되고 한다라면 결국은 뭐 시공사라든지 또 조합이나 또 조합원들 뭐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까요 실제로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면은 네. 조합원들은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네. 문제들이 발생하죠 네. 그렇게 되는 데다가 요즘 사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좀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프리미엄들도 조정되고 결국에 이제 조합원이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제 그 지금 사실 이제 공사비가 결정되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은 네. 시공사 선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실제 공사비를 좀 확정을 해서 가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공사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좀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업이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네. 사업을 가야만 되나 내가 이렇게 비용 부담을 많이 하는 건좀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사업에 좀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조합원 네.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상계 2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음. 추가 분담금이 좀1 2억 씩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부결이 됐어요 총회에서 안건 아, 네. 자체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을 그 대조 1구역처럼 짓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뭐 시공사가 중간에 이제 바뀌는 경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시공사랑 갈 수밖에 게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주해서 착공 들어가서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은 사업이 지연되면 계속 이주비 이자만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럼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지고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올려주게 되는 그런 네. 형태들이 되고 다른 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이런 문제 자체가 이게 다 단순히 그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서울 말고도 부산이 뭐제 2의 도시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뭐 너희 아버지 남천동 살제 뭐 이런 얘기하는 부산의 그 남천동에 있는 어, 삼익빛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부산 안에서 여기서도 비슷한 크기로 어, 만약에 분양을 받겠다 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는 무려 6억 한 8천 정도의 분담금을 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거의 어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 한 채에 가까운 그런 돈을 지불해야 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산도 그 한강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 원효로 에 위치한 산호 아파트도 한 4억 8천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나오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쇼크를 받았다 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의 노량 1구역 일고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평당 공사비 한 700만, 730만 원 정도 제시를 하니까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 시공에 대한 그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공 단가 자체에 대한 어, 금액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뭐그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면서 뭐 시공사들이 지금은 시장을 어, 좀 견인을 하면서 약간 갑의 형태가 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 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야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지금 문제를 가진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공사비 갈등이라는 거는 결국에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합은 보통 조합 임원분들이 그 네. 지역 내에 토지를 가진 분들 주민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네. 사실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사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공사 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시장 상황도 가뜩이나 시공사 쪽에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 와 공사비 협상을 할때좀 이제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더 앞서서는 뭐 시공사 선정 절차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이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는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약서 문구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그 몇백억씩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부터 좀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한국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둔촌주공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이게 한국 부동산원에서 그 검증해서 결과를 내더라. 도 도 이게 뭐~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협상을 하는 어떤 기준 금액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공사비 그~ 검증을 받는 절차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시공사는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네.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이 됐고 왜 그런 공사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그 면밀하게 잘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어 이게 그 조합 쪽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조합 쪽에 좀 불리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잘 대응을 하셔서 공사비 협상에 좀 적극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앞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움들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 저희 뭐 채널을 뭐 항상 보시면서 뭐 시장의 흐름이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변하는 거 GBC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들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관련돼서 또 상담이 들어온 내용들,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사연들이 들어왔는데, 어, 그중에서 아무래도 뭐 대조 1구역 요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 상담 사례 어, 끄집어서 저희가 오늘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질문 한번 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대조 1구역 어,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공사가 멈춰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집 마련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난감합니다. 입주 예정일에 과연 입주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얻은 전셋집에 맞춰서 계약이 만료돼서 걱정이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번 사례 질문자. 역시 뭐 재개발 조합원의 역시 입장을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에 대한 그 멈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전셋집에서 좀 거주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본인의 그 일정에 맞춰서 어좀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어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봤을 때는 이 대조 1구역에 대한 요 문제, 뭐, 요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떻게 어, 하시겠어요? 네. 대조 1구역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은평구에 있는 대조동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11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네. 이제 그, 어, 2451 가구 규모의 이제 재건축 네.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재개발이죠, 재개발. 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입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가 이제 역을 두개 이제 끼고 있는데, 어, 3호선 불광역 그리고 6호선 역촌역이거든요. 네. 다 도보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또 평지에 위치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신내역의 GTX-A 노선이 이제 네. 개통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은평구 뭐 가련동, 대저동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실제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 지금 문제는 입주 예정일에 예정 예정대로 입주를 할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정률 이십 프에서 멈췄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단순히 지금 공사비 협상도 문제지만 네. 어그 조합 내부에 지금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이제 그 보통 봤을 때 조합 내부 내부에 어떤 그런 갈등 들이 이제 봉합이 된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한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합 임원이랑 또 시공사나 이런 업체들과 네. 어떤 이제 그 관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쉽게 풀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네. 상당히 좀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의 매수를 하시는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아마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통지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몇 평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통지를 받으셨을 텐데 네. 그 이상의 이제 금액을 좀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대략적으로 보기는 봐야겠지만 어 현재 이제 뭐그 가구당 지금 공사비 그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거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억 5천 음. 이상 지금 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대조 1구역 같은 경우가 어, 말씀하신 것처럼 GTX에 대한 그 호재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 GTX 노선하고 굉장히 좀 인접해 있거든요. 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어, 지금 나와 있는 이 대조 대조 1구역 뭐 이곳을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요, 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 gtx가 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인접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신내하고 가깝다 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연신내하고 가깝다 라는 거는 지금 gtx 노선이 어, 강남하고 가깝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수 있거든요. 지금 어, 파주서부터 뭐 강남까지 또. 하단에서 본다면 동탄에서 또 강남 까지 이어지는데 어 시간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평구 일대에 있는 곳들이 가리 1구역 이라든지 또 불광 5구역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을 열심히 또 추진을 하는 곳들도 있고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조 1구역에 대한 그뭐 재개발 조합원들 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재개발 사업지에 어,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 뭐이그 물건들은 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지금보다도 어, 향후에 그 교통이 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 은평구가 이 GTX가 들어오면은 금평구가 될수 있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이런 어 지역에 대한 그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 타 지역들보다는 도심권하고의 그 접근성은 좀 연결되지만 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향후에 내집 마련을 하고 뭐 거주에 대한 이전 또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를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하단 쪽에 있는 어, 서대문구라든지 또는 마포구 뭐요 지역까지도 좀 넓게 보신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이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어, 재개발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재개발에 대한 그 투자, 뭐 이런 것들은 2024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네, 네 실제로 그리고 프리미엄이 조정된 매물들이 꽤 많아요. 아, 네. 금매로 나오는 것들 잘 잡으시면은,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그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보셨다가 이제 관심 있는 곳들 에, 네. 에, 하셔가지고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대조 1구역, 뭐, 뿐만 아니라, 어, 지금 둔천주궁에 대한, 어, 문제점들이, 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려 봤던 것들, 뭐, 이런 거 외적으로도,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익빛이 하고 원효, 로에 있는 그 산호 아파트 뭐 요런 것들의 공사비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요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네. 공사비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이제 조합이 협상력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그 이주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재건축 사업 기간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주를 하고 나면은 일단 이주비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사업 속도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이런 공사비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착공에 못 들어간다, 이주 네.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자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거는 조합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 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주 후에는 이제 조합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주 하기 전에 네. 네, 이주하기 전에 이제 그 공사비 협상에 들어가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조합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최근처럼 사실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량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네. 인기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량진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투자하시려고. 네. 네. 네,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대에 책정이 되니까 네. 이제 수주를 포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그 지금 인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100%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은 뭐 일단 분양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만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그 안전한 그 수주처 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수주를 좀 꺼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공사비를 많이 줄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네. 이제 어떤 계약 조건을 좀그 유리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조합에 좀 유리하게끔 공사비 협상을 좀 이끌어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국토부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어, 뭐 절차라든지,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어, 적극적으로 뭐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지역들마다 어, 동의율이라든지, 그리고 노도, 후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해도, 어, 나우, 넘어야 될그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은, 어, 정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어, 하이엔드 상품들을, 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개발해야 되는, 어,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분담금에 대한 이런 높이가 굉장히 좀, 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 우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집 이슈를 통해가지고요, 이런, 어, 재개발 사업지들, 이런 사업지들의 현장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 소식들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주말을 이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항상 EBC를 통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대들 관찰을 하시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사비에 대한 그 갈등 문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좋아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뭐참 고민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전문가에 대한 의견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재산 또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 여러분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v 이슈, 쇼 이슈와 그리고 사례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